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의 한줄 너의 빠져들다의 암기비법을 빠져들다의 민석쌤이요 민석쌤이요 미안합니다. 자,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자, 67의 한능검 기본문제. 자, 우리 1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화순입니다. 선생님이 고향이랑 가까운 곳이고 선생님은 어떻게 제2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인데 화순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인돌이 많은 지역,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고인돌로 유명한 지역이 전라남도 화순입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죠. 자, 고인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청동기 시대라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자, 따라서 철기 시대, 구석기 시대, 반달 돌칼이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농기구잖아. 답은 3번. 빗살무이 토끼는 신석기니까 답이 아니죠.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철기 시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동해안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 그러면 옥저 아니면 동해일 텐데, 맞죠? 자, 여자를 데려와서 며느리로 삼았다. 민며느리제, 민며느리제, 민옥이. 선생님은 민석이. 민석쌤, 민옥이. 민며느리제, 옥저죠. 그러니까, 옥동이니까 옥저. 옥저죠, 옥저.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니까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옥조와 동의 공통점으로서 군장이 있었다. 어떤 군장? 읍군이나 산무라고 불리는 군장이 존재했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고구려 19대 왕이었던 나는 거란과 부여, 숙신, 후연 이런 걸 정보라. 와, 광개토대왕이죠. 만주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특히 이때 신라왕이 뇌물마리간이었다는 것까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백제 무령왕릉이죠. 자, 백제 무령왕릉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 백제왕. 근데 문제는 백제 거만 찾으면 되는 것 같아. 그지? 백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거. 신라, 고구려, 고구려니까 요게 되겠습니다. 몽촌 토성은 여러분들, 고구려 초기 백제의 수도. 서울 한강 근처에서 여러분 흔적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좋은 문제였습니다.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자, 근데 5번. 신라의 단양 적성미는 진흥왕 때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진흥왕 때. 자, 진흥왕 하면 여러분들 암기비법으로 희응자를 가지고 찾아가라 했어. 화랑도, 황룡사, 한강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페이퍼 킹이 국학을 만들었고요. 독서상품가를 원성왕 때, 김원창의 난을 진압하였다. 헌동왕 때 이야기죠. 자, 그 다음 6번. 자, 김해, 김씨, 고령, 다 가야와 관련된 사료가 되겠습니다. 가야는 여러분들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한 철로 굉장히 유명했던 국가였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백제 22담로 함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던 건 고조선. 화백케이는 신라의 귀족케이로서 만장일치제를 띠고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7번. 자, 가나다 이 사건들. 자, 김춘추, 문무왕, 김유신. 자, 삼국통일과 관련된 문제로서 먼저 나당 동맹이 맺어줘야겠지. 그 전에 먼저 신라가 고구려에게 손을 내밉니다. 물론 거절당하죠. 자, 그 다음에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마지막에 당나라와 싸우면서 한반도를 지켜냈던 통일의 완성까지. 가, 다, 나. 이렇게 되는 거지. 가, 다, 나. 참고로 백제 멸망 다음에 고구려 멸망이라는 것도 잡으셔야 돼요. 뱉고, 껌을 뱉고, 침을 뱉고, 뱉고, 뱉고. 자, 답은 2번이었어.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여러 번 도읍을 옮겼던 이 나라, 하지만 문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수도였던 상경성을 통해서 발해라는 걸 알고 있겠죠. 자, 발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발해하면 이불병자상이라고 하는 발해 중요한, 발해 유명한 뭐가 있다? 불쌍했다. 네, 여러분 발해로 문제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발해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있어요. 칠지도는 백제야, 백제. 백제 문왕의 정효공주 무덤이라던가 발해 영광탑이라던가 전부 다 발해와 관련된 내용인데 1번은 백제 겁니다. 답은 옳지 않은 거 1번이었죠.
자, 그 다음 9번. 아, 선생님 여기가 많이 갔다 왔는데 경주 석굴암입니다. 여러분들 경주 석굴암 가는 길이 좀 만만치 않지만 한국 사람이면 꼭 가서 한 번쯤 꼭 봐봐야 할 그런 문화유산일 것 같아요. 석굴암. 실제로 가면은 유리관으로 이렇게 딱 있는데 정말 가면은 뭐라 그럴까? 마음이 평온해져야 될까? 뭐 종교를 떠나서 여러분 1번. 자, 그다음에 10번. 신라 말 독자적인 세력이랑 호족 아닙니까? 호족 맞죠? 바로 나왔어. 여기서 별표라고 딱 쳐져 있네요. 바로 호족이죠. 스스로 성군과 장군이라고 칭할 만큼 지역 내에서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자, 11번. 자, 고려 누가? 왕건이 되겠죠? 왕건. 발해를 받아들이고 적대관계였던 견훤까지 포용했던 모습들. 고려를 건국하고 최후의 승자가 되었던 마지막에 후삼국까지 통일했던 왕건. 왕건은요, 백성들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흑창이라고 하는 빈민 구제책을 운영했고요. 강화도 촌들은 몽골과 관련된 거고, 과거제는 광종 때 이야기, 고려 광종 때 이야기, 전민 변정동화는 공민왕 때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정답은 1번.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각 국가에서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자, 이 문화유산은 태안마도 어쩌고저쩌고 해청자 매병 쩌르르르르 나왔습니다. 자, 여기 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알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뭐예요 이거? 그렇지, 고려, 고려, 고려. 누가 뭐래도 고려지, 고려. 고려를 고려해봐야 돼요. 고려 관련된 거 답은 4번이 될것 같아. 자, 광산 신해통공 다 조선 후기와 관련된 내용. 특히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만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자, 또 청나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잖아. 다 조선 후기입니다. 정조가 한 거고. 답은 고려는 4번. 고려시대 고의 카페 활구운병 4번. 자, 그 다음 13번.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더의, 뭐, 말에 뭐 하겠습니까? 서희의 외교 단판이죠. 거란의 1차 침략 때 있었던 사건으로서,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귀주 대첩이 거란의 3차 침략 때 있었던 사건이니까, 자, 정답은 가로 가셔야겠습니다. 1번이 되겠죠? 특히 여러분들, 우리 한능검을 준비하시면서 한국사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친구들이라면 이 강동 육지 위치까지 찍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압록강 동쪽 6가지 주다라고 해서 여기 서희가 외교 단판으로 아주 정말 유리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의 그 실리를 찾았던 게이 강동 육지의 어떤 강동 육전하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자, 14번. 이자겸의 난 무신정변. 자, 민석쌤의 암기비법. 여러분, 이자겸의 묘지 가본 적 있어? 무시무시해, 무서워! 이자겸의 묘는 무시무시하다. 이자겸의 난이 1번, 묘창의 난이 2번, 무신정변이 3번입니다. 1, 2, 3이니까 묘가 나와야겠지. 묘창의 난이에요. 묘창의 석양천도운동 3번. 이괄의 난은 여러분들 낯선 내용인데, 인조 때, 있었던 사건. 조선시대 인조 때 있었던 사건. 나중에 정묘란의 원인이 됩니다만은, 자, 1번, 인조 때. 김웅돌 통일신라 때고요. 기와도의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자, 15번 갑니다. 자, 소수소원. 그 다음에 이 소수소원은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처음 가져온 안양이라고 하는 고려말 유학자 신진사대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안양. 이 안양의 제자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진사대부의 어떤 큰 주류를 이루게 되죠. 자, 그 다음 16번. 진도의 용장산성은 여러분들 삼별초의 항쟁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유적 장소죠. 자, 삼별초니까 최씨 정권의 기반으로서 처음에 존재했던 게 삼별초였습니다. 점차 나중에 이제 대몽항쟁의 어떤 결과물로서 변천되지만 처음에는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었다는 거. 자, 쌍성총관부 공민왕이고 백강종특 백제멸망과 관련된 부흥운동, 그다음에 별무반이 되는 겁니다. 특히 승려가 포함돼 있었던 별무반, 윤관의 별무반, 동북구성 꼭 기억하셔야 되고, 17번이 그 유명한 이순신 연구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 알겠어? 화포가 나왔잖아. 화포, 최무성 화포. 그러니까 이건 어렵다. 진포대첩이야, 이거는. 고려시대 때 내용. 2번 살수대첩 고구려의 을지무덕 장군이고, 명량과 행준 이인진왜란 때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 화포, 최무선 노래 있었잖아, 그치? 자, 18번.
18번 문제입니다. 자, 땅, 땅. 음악 천재 박연이 세종대왕 시기 때 만든 우리나라의 악기. 자, 바로 세종대왕과 관련된 거. 옳지 않은 거네요. 악학괴범이라고 하는 건 음악 나왔다고 해서 이걸로 가면 안 돼요. 악학괴범은 음악 백과사전이라고 보면 돼. 이거는 성종 때 완성한 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경루 농사직설 삼강이실도 다 우리 세종대왕의 업적이 맞습니다. 자, 19번. 딴 따다단 따다단 조선 왕조 실록 조선 왕조 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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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록 실록 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읽은 책이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 손 대봤고 만져봤고 읽어봤고 책이라도 책 표지라도 본 적이 있는 우리 서점에 가도 많이 볼 수 있고 여러분 집에도 뭐 하나쯤 꽂혀 있는 물론 그 양은 엄청 방대하지만 간략하게 해놓은 거지만 우리가 만나는 건 실록입니다. 20번. 자, 왕께서 명하기를 집현전을 파하고 경의를 정지한다 라고 나와있어. 그 성산문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자, 바로 수양대군 영화 관상에서 그 우리 이정재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어이 김대경이 내가 왕이 되는 상인가 으하하 막 이랬던 그런 내용. 세조죠, 세조 수양대군. 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왜? 세조는 왕권 강화하는 일환으로서 세종과 태종 이방후 둘 다 손에 피묻히고 왕된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강력한 왕권 중심의 육조 직계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야. 답 4번이 되는 거죠. 시언역, 김육, 탕평책, 영조, 종조, 한양 도읍으로 옮겼던 건 정도전과 함께 태조 이성계가 했던 일이죠. 21번 문제. 김종직이 살았던 조이 제문 어쩌고저쩌고 연산군 나왔습니다. 연산군 무호사화죠? 무어! 우리 할아버지 했다고 4대 사화 중에서 무어사화, 갑자사화, 김효사화 그 중에서도 무어사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으로 갈까요? 자, 충청도에서 시행돼도 좋겠다. 강원도와 경기도에서만 시행될 게 아니라 전국적 확대를 주장했던 김육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조선 후기의 명재상입니다. 대동법이죠. 대동법은 백성들이 특산물을 내던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를 자 현물이 아닌 특산물이 아닌 쌀로 혹은 동전 옷감으로 대신 내게 했던 아주 합리적인 세금 제도다. 특히 쌀로 거둘 때 토지 1결 단위당 12두라고 하는 기준을 책정하게 되면서 양반 지주들의 부담을 좀 더 지우고 백성들의 부담을 좀 덜어내려는 그런 뭐 책의 그런 차원에서 나온 세금 제도다. 정말 중요한 세금 제도죠. 22번은 3점짜리로 나와 마땅합니다. 너무 중요한 세금 대주도고 이게 조선의 후기의 정치, 경제 모든 어떤 사항을 많이 바꿔놓거든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23번. 남한산성에서 삼준대의 굴욕,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끌려갔다는 내용. 당시 병자호란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때 이 이유를 물어봤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와 복수의 어떤 그런 목소리 속에서 북쪽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북벌론이 대두되었다. 24번. 이건 여러분들 그림도 있어. 이번에 심화 선배들이 봤던 심화세 내용에서는 화선 능행도라고 하는 그림이 소개될 정도였으니까 자, 정조 시기 때 내용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두세자 무덤을 참배하기 위해 이 배다리를 만들었다. 주교. 이 정약용이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왕은 정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종 못지않게 너무 중요하고 위대한 군주 정조. 장용영을 설치했다라는 거, 수원화성을 설치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당백전은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과정 만드는 과정 속에 중간하는 과정 속에서 한 행동. 속대전은 영조, 훈민정음 누가 말해도 세종대왕이지. 자, 25번인가요? 네. 25번 같은 경우는 가나다를 실시한 순서를 물어봤는데요.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배제했다. 관료전을 협파하고 직전을 설치했다. 전지시지, 전식과. 관료전. 과전법을 폐지하고 노급. 직전법이죠, 직전법. 자, 이거 선생님이 3점짜리인데, 센세이션! 깜짝 놀랐지? 암기 비법입니다. 자, 통일신라 때 관료전. 오케이?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전식과 오케이? 그 다음에 과전법까지 오케이? 물론 이 과전법이 나중에 직전법으로 바뀌게 되죠. 오케이? 암기 비법이야.
전전 과과 끝말잇기 하는 거야. 물론 직전법은 현직 애들에게 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었던 나가 되는 거고. 오케이? 따라서 가, 다, 나. 갔다 나, 갔다 나, 갔다 나. 적진가? 2번이 되죠? 자, 26번이죠? 자, 다음 대화를 통해서, 자, 고구마, 조음이라고 하는 통신사가 고구마를 가져왔다. 자, 이런 내용들. 자, 통신사 조선 후기의 모습입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신라 여왕 때 만든 모습입니다.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다 조선 후기가 맞아요. 근데 4번은 아니다. 27번으로 가면, 다음 이야기에서 학생들이 공통으로 나누는 이야기. 태도정치식이라고 했고, 자, 백낙신의 수탈로 유계춘이 주도했다.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책이 만들었다. 다 조선 후기. 진주밀란인데요. 특히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안핵사를 파견했다. 뭐 박규수를 파견했다. 이런 내용들이 곧잘 출제가 되곤 합니다. 최근 들어서. 청나라의 진압으로 실패했던 건 갑신정변, 뭐 이모군란, 형평운동은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운동이고요. 홍경련안으로 많이 체크했을 것 같은데, 홍경련안은 진주 임술민란 봉기보다 살짝 앞에 있었던 사건이 되는 거야. 물론 두 사건 다 세조정치 시기 때 있었던 사건은 맞는데, 자, 선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시문과는. 자, 그 다음 28번. 북한산 수수비를 고증하셨다. 금석학을 연구하여 독창적인 사체를 만들고 제주도에서 유배할 때는 세한도라고 하는 작품을 남기셨던 추사 김정이라고 하는 문인입니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9번 갈까요? 부패한 지도층에 맞섰던 전봉준. 대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 오! 야. 이 전봉준의 공초와 개인 일기와 문집, 각종 임명장 등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와, 상당합니다. 그만큼 세계사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을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이 동학농민운동 하면은 정말 중요한 게 집강소라고 하는 농민들의 자치의 기업기구는 아마 민권신장과 더불어서 민중들이 국가 권력에 맞서면서 우리 조선의 어떤 프랑스혁명이라고 볼수 있는 이런 사건,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 다음에 나중에는 외세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기록유산으로 남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입니다. 답은 3번.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들의 자치기업기구야. 직강소. 구서당, 이건 신문왕 때 중앙군이고요. 청산이 대첩은 일제강점기 때 북로군 정서의 김자진 장군. 제물포조약은 이모군란과 관련돼서 결과 마지막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 되겠죠. 30번까지 왔네요. 자, 자 평민의 명 출신. 아, 이 만화 인물 카드는 바로 신돌석입니다. 태백산흥이라고 불렸던 신돌석 장군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최초로 등장했던 평민의병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을사의병장으로서 활동했던 분이다라는 거. 물론 을미의병 때도 활동했지만. 자, 그 다음에 심우십조는 이건 이제 좀 어렵네. 심우십조는 누구냐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야. 진성여왕 때 신라 말. 심우십팔조는 최승노고. 이거 많이 헷갈려요, 학생들이. 근데 현량과는 정두전이 아니라 조광조.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 되게 많이 해보고 싶었어. 미안해요. 김옥균 14교조 정강 맞습니다. 갑신정변 때 일으켰던 인물. 답은 3번. 32번 갑니다. 왜 규장각의 으개? 프랑스한테 약탈당했습니다. 병인연교 당시 약탈당했던 요거 다시 우리가 되돌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지키는 데 있어서 자, 병인연교와 관련된 설명으로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과 관련된 신미향요, 일본과 관련된 강화도 조약, 오페르트가 남영군묘를 도굴했던 건 이거 독일과 관련된 이야기죠. 자, 33번. 너무나 유명한 만화죠, 그죠? 이게 이제 만민공동회 그리고 정부와 관료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헌의 6조를 올렸다. 아, 만민공동회와 더불어서 이제 관민공동의 내용이죠. 여기는 관과민이 합심해서 가지고 독립협회가 마지막에 관과민이 합심하여 새로운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올렸던 헌의 6조. 아, 좋습니다. 헌의 6조니까 여기 독립문 독립협회 답 3번이 되겠죠. 광해원은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고요. 태극서관, 이거는 신민회가 만들었던
학교, 시민회가 만들었던 어떤 회사. 파리 강원에는 임시 3.1운동의 배경과 관련된 설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34번. 이 사진을 보면 경무부와 헌병대 간판이 나란히 걸려있다. 이 시기 1910년대 서슬퍼런 무단 통치가 시행되었다. 우리 민족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고 식민 통치의 어떤 기선제압을 했던 그 모습.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들의 모습이 여러분 떠올려야겠습니다. 답은 1번이죠? 한성숙문은 83년도 일이야. 전혀 관련이 없고, 단발령은 을미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경인선 철도는 역시 다 앞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네요. 1910년대 내용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아, 선생님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상설 선생님. 진짜 말 그대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 정말 잘 표현했어요. 이분 진짜 북한도 해이고 연해주 왔다 갔다 하면서, 와, 정말 그의 어떤 독립을 향한 치열한 여정. 이분은, 이거 어려운 내용이다. 이거 왜 이게 기본 문제에서 나왔을까라고 하지만 3점짜리로 출제됐어요. 특히 연해주가 아니라, 이번에는 연해주에서도 활동했어요, 이분이. 근데 헤이그 특사 갔던 분으로도 알고 있지만, 북한도 했다가, 이 북한도, 우리나라에 있겠으면, 여기 지역에 또 학교를 하나 만드세요. 서전서숙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만들어진 최초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학교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서전서숙입니다. 북한도 있었던 서전서숙. 의열단, 김원봉, 동양평화로 안중근, 시일야 방상되고 장지연이라는 사람인데, 장지연은 나중에 친일파로 편절합니다. 자, 아무튼. 자, 35번에 3번. 아, 2번, 2번이었고. 그 다음에 36번에 스코필드. 정말 재밌는 사료가 많이 나왔네요. 캐나다계 영국인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화성 제압약살 사건. 당시 3.1운동 때 일본의 과잉 진압과 만행 속에서 경기도 화성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제압약살 사건, 이걸 현장에서 목격하고 이걸 사진 필름으로 담았던 분이야. 읽어볼게요. 논두께를 돌아서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마을이 불타버렸고 여기저기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3.1운동 때 있었던 비극이죠. 이 사건은 3.1운동입니다. 3.1운동. 3.1운동 고종의 인산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 대한민국 신부 후원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신부 이미 없어졌고, 3.1운동은 실패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다음 신간에는 아닙니다. 신간이 1927년 일이고요. 3.1운동은 1919년 일이고. 차라리 27년 신간이가 도와줬던 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는 겁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29년에 터진 거니까. 27년에 신간이가 29년에 광주를 도와주는 게 맞는 거겠죠. 자, 37번.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우리의 물건을 쓰자라고 하는 이른바 국산품 애용운동, 물산 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38번. 단재 신치호 독사신동과 조선 상고사를 지으면서 우리나라 민족주의 역사학의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말이죠.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주목, 특히 고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의열단의 행동 지침서라고 할수 있는 조선 획병선언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하신 분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대한광복의 박상진, 조선 우용군, 김두봉, 그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말 큰 사전, 이거 조선학회에서 했던 일이죠. 자, 39번입니다. 김구 선생님과 이분 누굽니까? 홍콩공원에서,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폭탄을 던지시고, 순국하신 정말 가슴 뜨거운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윤봉길 선생, 매언 윤봉길 선생님이시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계 이야기 위에 알고 있죠? 선생님 제가 갖고 있는 건 6원짜리 시계입니다. 선생님 갖고 있는 건 10원짜리 시계인데 저에게 이제 시간은 불과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낡은 시계와 저의 새 시계를 바꾸시지요라고 하면서 그 바꾼 이야기 너무나 유명해요. 지금도 이게 현세인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시계는 현재 윤봉길 기념관에, 그리고 윤봉길 선생님의 시계는 김구 선생님의 기념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이 땅의 독립을 위한 그분들의 마음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네. 40번인데요. 정말 진짜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이런 거 알면 저 뿌듯하고 정말 감동 있고 그러잖아. 보람이고 성과이고, 맞죠? 40번! 자, 태평양 전쟁 시기. 남태평양의 타라와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섬에서 한국인의 유해가 발견됐다. 강제 동원됐던 우리 민족
그리고 그때 정말 열악하고 처참한 환경에서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지만, 30, 40년에 일제 무단 통치 시기가 아니라 민족말살 통치 시기 때, 한국신민서사 외우고 막 그랬을 때, 맞죠? 국가 총동원령 때려지고 막 이랬을 때, 자, 특히 한국광복군이 이때 활동했죠. 한국광복군 1940년에 결성된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입니다. 시기상으로 봤을 때 이게 딱 맞는 거니까 4번이 되는 거죠. 그 후에는 신간의 자매단체니까 27년이고요. 26년에 60만 선동이고, 토지조사령은 1912년에 있었던 거니까 전혀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 41번! 여운형 김규식이 주도되어 결성한 단체인데, 미군적인 지원 아래 만들어졌다. 민족주의의 임시정부를 위해 노력한 단체로서, 이건 여러분들, 좌우합작위원회입니다. 왜? 46년 7월 미군적인 지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통일정부를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셔야겠죠. 여운형 김규식이 하면 이제 딱 끝난 거야. 좌우합작운동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미군정 시기 이승만 정부까지 수립되었던 사건 동백공 꽃을 따라서 남한의 전독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 때에서 그 당시 좌익 계열의 무장대와 여기에 이제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 속에서 수많은 무관 민간인들, 특히 제주도민들이 많이 돌아가셨던 바로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현대사의 말도 안 되는 비극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 큰 비극이 몇개 있습니다. 4.3 사건, 6.25 전쟁, 광주 5.18 민주화운동. 이세 가지 비극은 정말 무고한 양민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건. 이죠. 43번. 자, 6.25 전쟁 이야기가 또 바로 나왔습니다. 자,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을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4번은 정말 여러분 이거 체크하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권 피탈기 전, 나라 뺏기기 전에 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 전개했던 모습이야. 다 뭐예요? 6.25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맞고요. 과정 중에 있었던 사건이 맞습니다. 4번만 전혀 관련이 없죠? 자, 44번. 교수단이 시국선언,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이승만이 하야했다. 자, 피와 의지로서 쟁취했던 4.19 혁명. 바로 이승만 정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섰던 사건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노태우 정부 때 이야기죠.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라는 거, 통일 업적과 관련해서, 통일 운동과 관련해서 중요한 선지로 제시가 되죠. 개성공단 조성은 여러분들 김대중 노무현 때가 되겠고, 74 남북공동선언 박정희, 6.25 남북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때죠. 46번, 한일협정은 박정희 시대, 박정희 정부 때고요. 박정희 정부 때 경부고속도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수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농지개혁법 이승만 때고요. OECD 김영삼 때. 그 다음에 FTA 체결은 노무현 때. MH라고 할게요. 네. 자, 그 다음 47번. 많이 왔습니다. 자, 바보회라고 하는 걸 조직하면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다가 불을 붙이셨던 분. 뜨거운 청년. 전태일 선생님. 우리가 잊지 맙시다. 이분의 희생 때문에 현재까지 노동운동의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졌다고요. 과언이 아니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불씨를 당긴 분입니다. 정말 중요하신 분이에요. 48번. 한국사에서 우리 우먼 파워를 엿볼 수 있다. 여성들, 허난설화라면 시인으로서 명성을 떨쳤던 분, 특히 허균 홍길동전 썼던 누이가 되겠습니다. 여성 비행사 아니고요. 농성 벌였던 거 아니고요. 권기옥, 여성 임금 사건의 권주령 열사, 제주도민은 이제 그 누굽니까? 김만덕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다음 49번. 어디야 여기? 섬 아닙니다. 여러분 딱 봐서 섬인가 바다가 보이네 하면서 섬이라고 하면 돼. 육지야, 육지인데. 자, 지도를 한번 그릴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부산이야. 부산에 신석기 유적지 유명한 게 있어요. 동삼동 유적지라 그래가지고 신석기 유적지 있고 초량회관, 부산에 초량회관 있었잖아.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것 때문에 풀스 익사야 돼. 부산. 그러니까 부산이니까 임진왜란 초기 부산에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부산 동래성 전투 송상현 선생님이 싸웠던 4번. 이봉창 의거는 도쿄고요. 망이망토의 공주, 충남 공주. 청계진 짝이 전라남도 완도가 되겠습니다. 아, 좋은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두구두구두구 50번.
먹으라고 준 문제죠? 우리 맛있게 동지죽을 먹고 싶은 마음을 해서 풀어야겠죠. 동지입니다. 우리 1년 중에서 하루가 제일 짧은 날이다라고 해서 이때 애군을 쫓기 위해서 단방에다 팥죽을 뿌리고 이렇게 먹었던 풍습 동지가 되겠죠. 동지. 여러분들, 우리 동지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또 만나요. 여러분 애썼고요.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